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종목을 잡아서 선별할지가 중요해졌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두 종목이고요. 두 종목 모두 추천한 지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수익권에 들어왔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이고요. 2월 19일 추천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이 2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었고, 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또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던 종목이죠. 수익률 현재 8% 기록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두 종목 AI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웍스와 미래나노텍이 단기간에 목표가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두 종목의 추후 대응 전략 궁금한데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일 바로 목표가 도달을 해줬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흐름을 봤을 때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는 못하고 딱이 매물 구간, 우리 목표가 구간에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차익 실현 진행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급등이 잘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서 이 수익권 확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까지 수익권 확대 노려서 조금 더 미래 나노텍을 들고 가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2차 목표가 22,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크라우드웍스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CIS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CIS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2차전지 종목들, 무언가 이제 양극재 쪽보다는 이제 소재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또이 실적이 잘 나오는 장비 쪽에 또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CIS는 장비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사실 굉장히 또잘 나와줬어요. 워낙에 이제 지금 이제 업황이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2차전지 분위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러한 분위기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비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CI 솔리드를 또 흡수 합병을 하면서 전고체 사업 또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긍정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12,300원, 손절가는 13,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12,300원, 손절라인 13,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2차전지 장비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CI 솔리드를 흡수 합병하면서 전고체 사업도 강화한다는 소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CIS였고요.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